안녕하십니까, 김동배입니다. 이번에는 발리송이 나온 게임과 애니메이션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팀포트리스2입니다. 파이가 발리송을 사용을 하죠. 게임에서 나온 것 치고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커 글로벌 오펜시브, 줄여서 카스그룹입니다. 이 게임에서 나온 발리송은 실제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도 했었었는데 휘어있는 발리송이라 좀 돌리기 힘들어가지고 예쁜 쓰레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예쁘면 장땡이죠. 사실 카스그룹에서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기술이 나옵니다. 엄지손가락을 통과해버리죠. 콜 오브 듀티에서도 발리송이 나오는데요, 꽤 특이하게 생긴 발리송을 사용합니다. 페이데이2라는 게임에서 시든이라는 캐릭터가 발리송을 사용합니다. 발리송의 디자인은 아마 벤츠메이드 61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매치나 뭐 여러 디테일 또한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마인크래프트처럼 네모네모한 샌드박스 게임 언턴드입니다. 여기서도 발리송이 나오긴 하는데요, 딱히 돌리지는 않고 튕긴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컴뱃 함지입니다. 대부분 세이프 핸들로 오프닝을 하던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바이트 핸들을 쥐고 호라이즌 탈로 오프닝을 하더라고요. 디스아너드입니다. 이 게임은 넣을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접는 모션을 보면 발리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 발리송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애매해 보이는 나이프입니다. 언차티드 4입니다. 알카자르가 샘을 위협할 때 발리송을 사용하네요. 스타크래프트2 시네마틱에서도 발리송이 나오는데요, 토시와 노바가 발리송을 사용합니다. 하즈마 그리고 테르미라는 캐릭터가 발리송을 사용하는데요, 두 캐릭터 모두 반달 모양의 휘어있는 발리송을 가지고도 굉장히 잘 돌리네요. 사람에서 마모기로 변할 수 있는 소울이터와 그의 파트너 마카 알반에 대한 이야기, 소울이터입니다. 정확하게는 소울이터의 외전에서 발리송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생김새로 나오긴 하지만 네, 발리송입니다. 플리핑까지 한답니다. 네, 발리송 맞죠? 신의 자리를 두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만화 미래일기입니다. 독수리 오형제 다들 아시죠? 가챠맨 시리즈의 신작 가챠맨 크라우즈입니다. 예전 가챠맨 캐릭터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름만 따온 정도고 아예 다른 느낌의 만화이며 히어로 만화치고는 신선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꽤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샤를로트입니다. 주인공은 빙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자들을 보호해주는 학교에서 학생회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담임선생님을 암살하는 이야기, 암살교실입니다. 여기서 카르마라는 캐릭터가 발리송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나의 아리아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두 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